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어라이유용 온라인 파스모포비아의 베타 서버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모포비아는 얼리 액세스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베타 서버를 운영하여 사전에 테스트를 거친 후 본 서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패치를 베타 서버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죠. 현재 1월 20일 기준으로 본 서버에는 없는 난이도 선택과 아이템별로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유령이 헌팅 도중에 캐비넷이나 벽장문을 여는 새로운 패턴 등 여러가지를 베타 서버에서는 즐길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팀 라이브러리 항목에서 파스모포비아를 찾아서 우클릭 후 속성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바로 베타라는 항목이 보이죠. 베타를 클릭하시면 디폴트가 없음으로 되어있을 텐데 그것을 베타로 바꿔주시고 닫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나오고 라이브러리 항목에도 파스모포비아가 아닌 파스모포비아 베타로 변경될 거예요. 이제 게임을 실행하시면 베타 서버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베타 서버에서 플레이하면서 얻는 경험치나 게임머니는 본 서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시간적 페널티도 없으며 오히려 패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만 있습니다. 단지 미리 같이 할 친구가 없다면 유저가 매우 적어서 공방 매칭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겠네요. 이것으로 파스모포비아 베타 서버 접속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